첫 번째 모닝 체크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크라 러시아나 전쟁 이게 사실은 만 2년 넘어서 이제 3년 차로 접어들어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끝날 때가 된 게 아닌 이런 생각이 들던 차에 이 북한군 참전이라고 하는 이런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북한군 참전을 좀 확인을 해줬다라는 기사도 오늘 아침 외신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라크 전쟁, 뭐 쿠웨이트 전쟁 이런 것처럼 미사일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의 초첨단 이런 현대전이 아니라 병력과 그다음에 포탄과 수류탄과 기관총과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재래식 전쟁이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쪽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소모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이제 재래식 전쟁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뭐냐라는 건데요. 결국은 가장 대표적인 게 포탄을 이제 쓴다라는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표를 하나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게 155mm 포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주력 포탄이 되고요. 러시아가 지금 쓰고 있는 포탄은 북한이 쓰는 거랑 같이 152mm짜리 폭탄인데 우리 쪽이 이게 155mm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국가들이 주로 쓰고 있는 이제 지름이 되는 그런 포탄이 되겠는데 이게 사실은 다음 표로 한번 가보면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쓰는 155mm 포탄이 10만 발이 되고요. 러시아가 25만 발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2년 동안 계속 이런 식의 소모전이 좀 진행이 되면서 두 나라 모두 이 포탄은 사실 이미 다 이제 재고가 소진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서방 쪽에서 러시아는 이제 북한이라든가 이런 중국 쪽에서의 포탄을 지금 공급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155mm 포탄을 러시아에다 공급한다는 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일단 유럽과 미국에서 155mm 포탄을 좀 공급받아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도 재고가 거의 다 됐고 유럽 쪽은 이미 재고가 거의 다 소진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155mm 포탄을 대량으로 빠른 시간 내에 증설을 해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어제도 풍산이나 한일단조 같은 이런 방산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결국은 이런 식의 소모전들이 계속되다 보면 국내에서 이 155mm 포탄을 비롯한 이 폭탄 관련된 어떤 그런 재료들의 어떤 그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직은 한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직접적으로 무기를 뭐 지원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북한군이 참전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우리 정부의 스탠스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이 방산업체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이 포탄을 수출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된다 그러면 이제 흔한 말로 K-방산의 대열에 우리나라 포탄과 뭐 수류탄, 그다음에 총탄 이런 재래식 무기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될 수 있게 됐다. 어떤 K-방산의 확장성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닝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